배터리가 부족할 때는 이렇게 이제 파란색 등이 들어오고요. 지금 배터리가 충전이 나서 그냥 임의적으로 전압 측정 가격을 낮춰가지고 저렇게 드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넣는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프로그램 넣는 케이블이고, 프로그램 넣는 케이블 빼고, 이제 충전할 때, 배터리 충전할 때, 여기 잭에 마이크 오픈 잭하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. 네, 연결하시면 LED가 들어오는데 이게 기구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다루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충전 빼고 첫 번째 스위치를 누르시면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게 충격량이 발생되고 이게 수평으로 그 기울기를 측정하죠. 기울기를 측정했었을 때 변동이 없으면 이렇게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. 그리고 블루투스가 작동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끄는 거는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끄시면 되고, 그리고 이 제어기를 끄실 경우에는 1.5초로 두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버튼에는 딜이 이렇게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. 연결해서 이제 여기 뭐 이 뒤로 어떤 하시면 되고, 배터리 크기가 크시면 작은 걸로 쓰셔도 무방합니다.